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마스크도 쓰고 불빛도 어둡고 그러니까 약간 졸리기도 한데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예, 별로 재밌는 주제는 아니어서 이렇게 좀 그렇긴 한데 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제 사실 좀 저희가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여기 아마 병원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걸 활용하는 거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좀 선정을 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기술이 많이 또 개발이 돼야 되는데 비식별 기술 뭐 이제 지금은 이제 감염 기술이죠. 감염화 기술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아직까지 많이 진행이 된게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가이드라인 이전에를 가만 생각해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생명윤리법이 있었고 의료법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명 처리해야 되냐 아니면 비식별 조치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기준이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주로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윤리법에 따라서 IRB 허가를 받고 비식별 조치를 하는데 생명윤리법에는 익명화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식별자만 뭐 다른 없애면 된다라는 쪽으로 좀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형태로 많이 사실은 활용을 하였는데 개인정보법에서는 훨씬 더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 뭐 빅데이터 플랫폼도 하고 있고 뭐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외부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동안은 여러 가지 기관들마다 좀 상이한 기준이나 상이한 어떤 그뭐 시스템을 통해서 내부에서 쓰거나 외부에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된 이 가이드라인과 법이 가지는 사실 의미는 이제는 조금 공통된 기준을 가지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2020년 9월에 이게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나오면서 좀 저희가 볼때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다시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변화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기준에 따라서 기술이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역시 이제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가장 제가 볼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병원 안에 있는 데이터라는 거는 정형화되어 있는 아주 뭐 텍스트나 수치로 딱 떨어지는 데이터들도 있지만 아까 이상윤 교수님 말씀하신 기록치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BM에서 나온 이 자료를 보시면 물론 의료 쪽에서 아니면 다른 산업에서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많이 늘어나는 포션은 바로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비식별 조치를 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정형화된 부분은 매우 쉽게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름 이거는 뭐 마스킹 처리를 하자. 뭐 핸드폰을 삭제하자 이렇게 가능한데 과연 이 많은 비정형 텍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하나가 아니라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좀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영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영상이 CCTV나 이런 영상도 있지만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CT, MRI, 초음파 이런 다양한 영상들 또 수술 영상들 이런 영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기준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게 이제 NEJM에서 나온 그런 이제 논문에서 나온 건데 MRI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뭐 두경부 영상 같은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슬라스로 잘라서 단면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단면으로 나와 있는 영상을 이제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기술로 이제 재조합을 할수 있는데 실제로 메이오 클리닉에서 나온 어떤 그 단면 영상을 가지고 재조합을 했더니 이걸 가지고 적어도 한 5명으로 추려지더라라는 논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가명처리, 비식별 처리를 한다는 거는 재식별의 가능성이 없게 만드는 게 가명 정보인데, MRI 하면은 뭐 앞에 헤드 없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두경부 영상에서 이렇게 재식별이라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나오면서 그러면 그 헤더가 없는 그냥 이미지 그 자체만도 두경부 영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제기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좀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단층 촬영과 3D 이미지 에 대한 이제 예제로 브레인 MRI, 헤드 CT. 근데 복부 CT는 저는 왜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복부도 재조합을 하면 사람을 알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얼굴 사진이나 신체 모양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어떤 것들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생명윤리법에 의해서 익명을 처리하던 것과는 달리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한 현행법 체계하에서 의료 정보의 활용을 할때 우리가 어떤 관련 법령을 봐야 되냐? 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봐야 되고, 예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 거랑 뭐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도 잘 봐야 되고, 그 외에 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도 잘 봐야 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가 발표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이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이 개정되면서 사실 공식적으로 가명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서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상세한 규정이 나오면서 이 상세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이 좀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 이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병원장이 이제 최고 책임자가 되는데, 이 가명정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이세 가지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연구, 기록 목적일 경우. 그래서 항상 가명정보를 우리가 제공하거나 활용할 때 이게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거기에 한해서만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기준 절차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그 우리 가명화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반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들이 다 있고요. 허락은 또 누가 해야 되냐, 거버넌스에 대한 것들도 있고, 안전조치, 윤리적 사항이 다이 가이드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지켜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번에 이제 개정된, 개정법에 의하면 이제 이게 그 벌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벌금이나 이런 행정처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에 우리가 중고를 활용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처리한 이 데이터가 가명 정보이냐 익명 정보냐 이 판단은 되게 중요하고, 가명 정보로 되는 순간 우리가 병원에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몇십억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가명 정보는 여전히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도 더 깔아야 되고 이중화도 해야 되고 보안도 철저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그러면 내가 처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빅데이터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가명정보냐, 익명정보냐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판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정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를 사용할 경우 알아볼 수 있고, 추가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는 형태는 가명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익명정보는 시간, 비용, 기술들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럼 누구냐, 누가 그 재식별을 하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은 내가 아무리 가명 처리를 해도 나는 이 사람 누군지 딱 알겠어라고 해요. 이 경우는 가명 정보냐, 익명 정보냐, 개인 정보냐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법리적으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히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제3자가 재식별을 가능한 거일 경우 를 우리가 이제 가명 정보는 이 정도로 하는 거지, 그냥 내부에 있는 사람이 내 환자를 가명 처리한 걸 아는 거에 대해서는 재식별 가능하다라고는 판단 안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이 가이드라인 안에는 가명 정보로 쓸수 있는 것,
그리고 쓸수 없는 것들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안전한 감염 처리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게 있으면 처리를 해서 감염 정보로 쓰는 거에 대해 허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아직 이런 방법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 기반으로 사용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전한 감염 처리가 없다라고 한 것의 대표적인 게 지금 비정형 데이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정형 데이터는 그러면 우리가 가명화, 예전에는 식별자 없으면 수술 기록지나 병리 기록지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썼는데 뭐 쓴다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여기에 이제 특별보호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동의 기반으로 사용해라. 특히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동의 기반으로만 써라. 가명정보 쓰지 말고. 근데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허가를 받으면 폐쇄망 안에서 쓰는 걸 허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모든 책임을 지금 심의위원회로 다 넘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감염 처리 이 자체에 대한 이제 절차는 개인정보위에서 한 이 절차를 따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사전 준비하고 감염 처리하고 이 감염 처리 단계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위험도 측정하고 수준을 정의하고 감염 처리한 이후에 이거에 대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감염 처리에 대한 수준을 정의한 이 표가 나와야 됩니다. 어떤 칼럼을 어떤 식으로 내가 하겠다는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정의가 나와야 되고 이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감염 처리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로 이제 마스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내가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감염한 기법 중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속성이 무엇인지, 식별자인지, 속성자인지를 정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감염화 처리를 할 거냐라는 이런 이제 표가 제 생각에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표를 가지고 실제 감염 처리하는 회사, IT회사에서는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또 다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식별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환자 등록번호는 당연히 원래대로 쓰지 않겠죠. 이거를 암호화해서 이걸 다시 랜덤 번호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암호화 알고리즘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샤나 MD5를 사용할 경우 그거 자체도 식별자를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감염 데이터로 제공을 할 때는 다시 삭제하거나 랜덤 번호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가이드라인 안에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삭제가 아니라 사실은 일련 번호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랜덤 번호 정할 때 R001로 하듯이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걸로 지금 가이드라인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체 인식에 해당되는 지문, 음성, 홍채,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삭제 원칙인데 여기 보시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또 사용할 수도 있을 그런 부분들이 또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음성은 동의 기반으로만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뭐 치매나 파킨슨 진단하는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앞으로는 전향적으로만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적 사항에 대해서 주소, 생년월일, 나이, 성별, 국적, 인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구단위, 생년월일은 날짜는 안 되고 1월 연과 월만 쓰게 되어 있고 나이는 쓸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특이한 정보는 감염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성별 마찬가지고 국적은 10만 명 이하는 범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치 키, 몸무게, 혈압 아까 웨어러블에서 나온 심박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대로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셔서 뭐 키나 몸무게가 너무 특이한 사람은 이것도 처리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측정치 중에 자유입력 얘는 안 나와 있지만 측정치 중에 자유입력은 병리기록지 뭐 경상기록지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유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쓸 수 없다는 건지 뭐 심의위원회 거쳐서 어떤 특정한 그 비식별 조치를 하면 쓸 수 있다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 입력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시로 뭐 진단
그리고 알레르기, 뭐 과거력 이런 것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지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 말씀드리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데이터에 해당하는 그 진단이나 약제 코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 입력 데이터도 역시 예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외래나 입원 수술 기하 같은 이런 기록지일 건데 이 부분 역시 유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체내와 체외 영상 그리고 단층 촬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내 뭐 MRI나 CT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영상에 혹시 옛날에는 뭐 환자보나 성명 같은 예식별자가 있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반드시 삭제나 마스킹을 하라고 되어 있고 다이콘 파일에 헤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메타데이터에 있는 색별자는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외 촬영으로 뭐그 사람에 대한 외상 사진이라든지 뭐그 비디오 같은 것들이 있다면 여기는 다 개인에 대한 정보를 없애야 되고 뭐 문신 같은 외향적 특징이 있는 경우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층 촬영에 대해서는 이 서피스 바운더리를 삭제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부가적으로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일 이제 고민스러워, 병원에서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은 바로 데이터를 쓸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인데요. 아까 그 절차, 사용에 대한 절차를 잠깐 보시면 여기 보면 내부 활용, 외부 활용 다이 심의위원회를 마치 거쳐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IRB 거쳐서 허가 받으면 데이터 기반 후향적 연구를 하던 것을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문제되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 기관 내 활용, 기관 외부로 제공 이거에 대해서 모두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구성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빠뜨렸는데 과반수 이상을 외부 인사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5인 이상, 15인 이하인데 이세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한명 이상씩 들어가야 되고 IRB에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IRB에서는 데이터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서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논의 내용을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속기록 또는 녹취 파일의 형태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볼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운영 규정뿐만이 아니라 명단, 개인 정보가 올라가게 되고 이 사람들의 양력, 심의 안건 목록, 심의 결과를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병원의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어떤 부담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내부 활용일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은 이후에 쓰도록 되어 있고요. 제3자 제공도 역시 뭐 이거는 저는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그 내부의 심의위원회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로 여기에는 본인의 동의를 기본적으로 받아라라고 되어 있고 정신질환 및 처방약 적공고가 있는데 이 정신질환이라는 게 F코드를 전체를 의미할 경우 우울증에 대한 연구 아니면 우리가 공존질환으로 들어가는 정신질환들 이런 것들은 연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거는 동의 기반 또는 이제 예로 그냥 폐쇄막 내에서 만약에 할 경우 심의위원회가 동의하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가 뭐 공존질환으로 들어간 정신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들을 지금 계속 논의를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제 다시 재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촉구를 해서 적어도 이 의료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이 될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저렇게 감염 처리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이 일일이 하나씩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자동화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작년에 이제 저희 올해 4월에 저희가 했던 이제 그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사업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식별화 기술, 이때 당시는 감염이라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비식별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었었는데 그 대상이 이제 이거였습니다. 비식별화 기술에 대한 부분이 정형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일반 영상 중에 정지 영상, 이때 동영상은 이제 초음파 같은 것들이고요. 그다음 두경부 영상에 대한 것들을 비식별화 기술을 개발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로 나온 이제 산출을 잠깐 보여드리면, 그 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에 대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컬럼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컬럼 중에 내가 ID라는 컬럼에 해당해서, 뭐 예를 들어서 휴리스틱 감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휴리스틱 감형화를 뭐 예를 들어서 갑을병이라는 걸로 변환, 자동 변환하게 해달라라는 것으로 메뉴를 구성을 하면 이 리턴 이 요청에 의해서 리턴 값으로 얘가 자동으로 변환되어 있는 비식별 파일을 던져주는 형태로 지금 API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식별화에 대한 이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수술 기록지입니다. 수술 기록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보호자 뒤에 있는 그 개인 정보들, 그리고 지금 여기 기록지에 예제를 안 나와 있는데 밑에 이제 집도의 뭐 이런 보조의 이런 거에 의사의 이름이 보통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개인 정보들에 대해서 얘가 자동으로 탐지를 하고 그것을 마스킹 처리해 준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청하는 그 JSON 파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리턴한 것인데, 리턴한 것에 여기 보시면 지금 별표로 마스킹 되어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동 변환할 수 있는 이제 기술들이 지금 개발을 한 것이고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그 가이드라인 상에서 헤더에, 달콤 헤더에 있는 식별 정보를 비식별 조치를 하라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팍스를 찍으면 뒷단에 이렇게 다이콘 파일 안에 이렇게 헤더들이 붙습니다. 헤더의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을 자동으로 변환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던 것이고요. 자, 근데 어떤 이미지는 저렇게 다이콘 헤더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자체에 이렇게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예 이 부분 자체를 다 마스킹 처리해주는 형태로 막아버리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 개발을 필요했고, 이렇게 처리를 해서 비식별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형태입니다. 그 NEJM에서 나왔던 형태로 MRI와 같은 것들을 비식별 조치를 해서 이렇게 눈, 코, 입기를 이렇게 없애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이게 그 보통 공개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 외국에 있는 툴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것들만 있지 한국에 있는 데이터로 개발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개발을 했던 것이고요. 보시면 지금 그 이게 이제 원본 데이터인데, 이거를 이제 개발하려고 저희가 그 회의를 했더니 이브이누카 선생님이 나는 코가 필요하다 여전히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거 선택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 코, 입기 중에 어떤 것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하면, 이게 이제 원본 파일인데 원본 파일에 이 툴이 자동으로 비식별 조치를 해서 이렇게 코가 없어진 형태로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되면 왼쪽이 이제 원본 데이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식별 조치를 하고 이렇게 뭉개진 형태로 제공이 돼서 얘를 리컨스트럭션 해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가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개발할 때 아까 이제 외국에서 주로 개발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1mm로 되어 있는데, 국내의 그 EMR 환경, 팍스 환경에서는 3mm가 좀 더 많이 쓰여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다시 개발이 되었고, 국내의 데이터로 정말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서 진행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금 이제 저희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연구자나 아니 외부로 제공을 할 때 한 건 한 건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의 추세는 EMR에 있는 데이터를 전체를 CDW로 만들고 CDW를 이용해서 연구자들한테 제공하는 요 트랙도 사실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껌껌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EMR에 있는 거를 CDW를 하는 거에서 이때 아마 감염학 기술이 적용이 될 텐데, 그럼 이후에 이것들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심의위원회를 매번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확히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지금 이제 의견을 좀 개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그 여러 산업군에서 의료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고 요즘에 저희 병원에도 엄청나게 많은 IT 회사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돼서 많은 곳에서 잘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